아버지 내일 가야 돼. 아, 진짜. 여기서 다이빙 하면 되게 좋겠다. 나 올라온다, 올라온다. 파박 잡았다. 기대돼. 아빠 빨리 까요. 빨리 까. 아빠 궁금했지만 나머지 내일 까야겠어. 뭐지? 어, 들어있네. 딴따라단. 자. 자.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 쟤 뭐지? 뭘까? 쟤 뭐예요? 와, 고급지다. 뭐예요? 오, 박스 되게 이쁘다. 군대에 있는 수통 같아. 아이고야. 군대는 안 가봤지만. 페이클러브 뮤비 한번 볼까? 아유, 오동통이. 어? 어! 우와! 우와! 아, 귀여워. 야! 우와! 우와! 어, 어, 아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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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여보, 그지? 이 빔에서 나오는 이. 먼지. 먼지, 무슨. 어. 그거 있잖아, 시네마. 시네마 그... 천국. 아, 시네마 천국. 응. 어. 난 시네마 타운인 줄. 그 옛날 감성, 그지? 그치. 이거 무슨 영화예요? 이거 언제 다운받아놨어? 이거? 항상 있었지. 아, 진짜. 엄마, 아빠 처음 데이트할 때 봤던 영화인데. 누나. 오늘은 우리. 누워서 보는 거야? 네. 아, 누워서 본다. 뭐, 마실 빨리 할 수 있어. 너무 좋다. 오늘 볼 영화는? 빨리빨리. 아, 발, 숙여, 발 화면에서 치우세요. 저스틴 비버 틀어놓으니까 생각난다. 그 방탄 내 회사에서. 네. 조스틴 비버랑 아리아나 그란데 있는 그 이타카 홀딩스를 자회사로 100% 지분 다 가져왔어. 딴 것보다도 정국이랑 아리아나 그란데 러브 팝송 듀엣 하나 듣고 싶어. 채우면 땡. 음악적으로 더 키우겠다는 거 아니야? 번 돈을. 아, 나 진짜 방탄 디너쇼 가게 생겼네. 가볍게 끝날 애들이 아니었어. 아, 여보, 해안을 칭찬해. 이사 가는 집도 아닌데 있는 거 막 다 해서 먹어. 그쵸? 그 전쟁과 비슷하게 들리는 걸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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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누릅니다. 응? 재밌겠다. 낙원의 밤 되게 기다렸네. 잘 잤어? 네. 우리 오늘 캠핑 가네? 네, 그때 신나요. 어제 하루 종일 비 왔잖아. 오늘 우리 캠핑 가는 날 날씨 봤어? 어디야? 봐봐봐. 보세요. 창문 열어보세요. 우와! 완전히 날씨 맑지요? 네, 오, 좋다. 드디어 하늘이 뜨셨다! 생선 넣고 커피를 이번엔 안 까먹고 가져가야겠어. 안 남은 거 싹 먹고 오면 되겠네.
커피를 좀 마시고 또 해야겠구만. 또 맞겠만. 이거 먹을 거니까. 캐나다 후시딩 같아, 이거. 데자뷰 같아, 작년. 완전 똑같은 스탑보이. 위에 뭐 깔아야겠다. 바람이 꽤 불어서. 블루투스 켜는 거야? 음악을 먼저 시작을 해야지. 일단 블루투스가 이게 M1 플러스. 이뻐! 저 이뻐! 시원하게 높이 틀어봐. 바로 고개를 굽자. 어두워지면 너무 추운 거 같아. 추워서 맥주만. 궁뎅이들 봐, 궁뎅이들. 철빛으로 갖고 나가서 해. 여기 안 추워? 해봐. 아, 아깝다. 오. 큰아들이 씻어줘. 네. 다 여기다 놔둔. 여보, 우와, 이 고추 장난 아니야. 내 나 주는 거야? 어. 아, 싫어. 고추장 먹어야 맛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언니. 여기 놔주세요. 여기 와서 만나다니. 감사합니다. 아, 예쁘다. 캠핑 와서 디저트 먹는 거 신기하다. 딸이야? 왜 코 왜 이래? 뭐야? 네 그릇! 물을 저기에 싹 날려보내. 우! 비수기에 오는 기쁨이다, 야. 사람 없어서 너무 좋다. 가세요! 예! 아, 조심해. 여기서 다이빙하면 되게 좋겠다. 하지만 너무 춥구나. 저게 뭐야! 엄마는 먼 산을 찍어야겠다, 야. 우와! 우리는 내 거가 살아있다고 믿었지. 오, 영화 시작했다. 탈탈 털었네. 우와, 그럼 시작하는 거예요? 양말이. 신발 신어, 빨리 양말하고. 형이 히터에 떨어질까봐. 커피 드세요, 커피. 안 깨졌다. 계란. 저 큰아들 스프 가져가서 저기 안고. 완전 제대로 됐어. 어디요? 제대로 됐어요? 야, 진짜 제대로 됐네. 장난 아니지. 우와! 진짜 제대로 됐네. 소세지도 잘 구우셨군, 네. 아버님.
잘 먹겠습니다. 이거 빵도 찍어 먹어. 스프 알았지? 아네. 티 다 됐어 티. 이제 좀 내려 불에 다시 좀 내 쭉 따로 조금 줄까요? 응, 먼저 먹어. 먹어 먹어. 실패. 단 거긴 단 거죠. 이거 버블 퍼피 하는 게 진짜 재밌어. 똑. 되게 예뻐 색깔이. 오 만두를 만들었네. 캠핑 둘째 날. 캠핑에서 먹는 게 아니라 집에 와서 먹어. 캠핑 차라리 그냥 2박 돈을 내고 둘째 날에 안 자고 밤늦게 오는 게 나은 것 같아. 항상 느꼈는데. 그렇지 않아? 너무 막 서둘러서 와야 되잖아. 아, 원래 여행 갔다 오면은 매운 거 먹고 싶잖아. 그래가지고 김치찌개를 아까 해 먹었잖아. 해 먹고 났더니 오히려 또 저녁 때는 소개 먹고 싶네. 막 피자 같은 게. 맛있어 보여요. 먹을까요? 응. 아, 떨려. 응. 어떻게? 8, 7, 6, 5, 4, 3, 2, 1, go. 내 앞에 29,384명 있대. 뭐, 어떻게 해야 돼? 와, 포기하고 코스코 갔다 왔는데, 지금 10시 11분인데, 아까 8시에 시작. 7시에 시작해서 아직도 8,257명 있대 내 앞에. 와. 와. 코로나라서 외국인들 전 세계적인 여행지잖아요, 로키가.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 뭐 여행사 이런 데 못 오니까 그나마 캠핑 사이트는 그 안에 우리 가족끼리만 있고. 그래서 작년에도 캠핑만 가고 올해도 지금 예약하려고 그랬는데 로키 요번이 어떻게 보면 기회다 싶어서. 너무 전 세계 사람들이 오니까 사람이 막 엄청 많거든요. 와, 이거 3시간이 넘었는데 아직도 8천 몇 번이래요, 대기 번호. 아. 우와, 8분 남았대. 762명. 과연 될까 이게. 오, 이거 뭐라고 이렇게 떨려. 이미 28,000명이 앞에 있었는데 그 20-30개가 남았겠어. 이 드넓은 캐나다에 어? 오두막이 10개 20몇개 있는 사이트를 지금 내가 과연 될 것인가. 아무 날짜 상관없이 방학 중에 무조건 6박 less than a minute, 1minute. 왜 자꾸 왔다 갔다 해. 예전에 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켓팅 할 때 진짜 떨렸었는데 그 기분 생각난다. 콘서트 또 하면 좋겠다. 후. 뭐야? 뭐 노래 나와? 아, 뭐 그래 어떻게 하라고. 어 됐다. 자, 파크 캐나다로 해서 저는 밴프로 갈 거고요. 8월, 이왕이면 8월, 8월 첫째 주쯤에서 6박. 그래서 파티 사이즈는 4명, 우리 가족 4명. 자, 리스트. 으아, 터널 마운틴이 있을 리가 없지용, 오텐틱이. 자, 어벨러빌리티 칼렌더로 해서 빌리지 2, 터널 마운틴 빌리지 2. 뭐 아무 때나 상관없어.
아무튼 어? 8월 17일 아 3박은 너무 짧어 3박은 너무 짧어 왜냐면 여기서 로키까지 가는 데만 운전만 9시간인데 3박을 할 수가 없대? 뭐야 이거 6월? 아 6월 20일이면 방학을 안 해서 자리가 있구나 사박 잡았다 와 이렇게 없구나 다 하고 나왔더니 다시 5만 6천명으로 늘어났어 약 500 몇불 정도 되는데 와 진짜 치열하구나 와